입시 중이구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권앵커예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뭘 부탁하시려고? 네, 제가 잘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아, 기자님이시구나. 권혁수 앵커.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채로 오게 된 권혁수 앵커입니다. 아, 또 특채로 오셨구나. 아유, 세상에 특채가 너무 많아. 되게 재밌으시네. 따로 또 미팅 한번 할까요? 네, 이쪽으로. 기자를 그럼 몇 년도부터 하셨죠? 제가 한 2015년 봄부터. 2015년. 오래됐죠? 예. 네. 내가 선배네. 제가 12년도부터 했습니다. 12년? SNL이 12년인가? 혹시 기억나세요? 권혁수 기자라고. 그때 다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예. 기자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임팩트 있는 기사를. 아, 또 임팩트 하면 전데. 작년에 그 사이비 종교단체 돌나라라고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신지. 그 여보남고 막 부르는 그 사이비 막 교주한테 막 고루하네요. 고루해요. 이제 고름이 나올 것 같아요, 몸에서. 뭐 또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의 패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 뭐 저는 뭐 사실 기자는 뭐 답은 어디 있겠어요. 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네. 네? 기자님, 이 안에 있으면서 현장이 중요하다. 이거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연기를 발로 한다. 물론 그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자들은 나가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기자와 축구선수는 발로 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발로 뛸게요. 너무 급할 땐 손으로 뛰어야죠. 너무 급할 땐 손으로 가서 억지로서 잠입 취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배한테 배울 점입니다. 바로 가야 돼요. 가면 안 되고 세워야 돼요.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이걸 찍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내 이게 이게 개고생하는 걸 알았어야 돼. 이 진짜 이 개고생하는 걸 보자. 봐봐.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